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NRG 시리즈, 즉, 2기 때의 잠재력 시리즈와, 지금 6기인가요? 6기 고스트 닌자고 시리즈에 있는, LG주 플라이어에 있는 비교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피규어가 스핀지주 스피너에 있던 잠재력 피규어고요. 잠재력 또는 NRG 피규어라고 하죠. NRG 피규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최근에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는 에어지주 플라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피규어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 이유는요, 굉장히 비슷하게 컨셉을 잡고 있는 피규어들인 것 같아서, 제가 피규어들을 한번 비교 리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보시면, 2기 때 있던 잠재력 버전 J인데요. 스핀지주를 마스터하게 되면서 닌자들이 잠재력을 깨우게 됩니다. 잘안 맞아지죠? 보통 요 피규어들은 다 스피너에 포함되어 있던 제품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이 같은 경우에는 등 쪽에 번개 모양이 막 나오고 있죠. 밖에 시끄럽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이 여기 눈썹 잘려진 모습이 표현되어 있네요. 플라이어엔 뒤쪽에 또 번개가 이렇게 번개치고 있는 모습 보시죠? 보시죠? 여기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긴 소매인데 비해서 여기는 민 소매. 그리고 잔 같은 경우에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참 하늘색이라서 되게 예쁜데요. 제이랑 헷갈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먼저 봉매를 씌우고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보이고요. 왼쪽이 스핀지주 마스터 NRG 버전 잔이고요. 오른쪽이 프라이어에 있는 잔입니다. 왼쪽은 얼음 모양이 표시되어 있고,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얼음 문양이 새겨져 있죠. 조금 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네요. 그래도 그 얼굴 피규어 쪽의 얼굴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불꽃 문양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등쪽에도 불꽃 문양.
플레이는 동쪽에 그냥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벗겨보면, 카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요. 잠재력 버전, NRG 버전에 있던 카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흉터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플라이어에 있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진, 흉터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이쪽이 잠깐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은 아까처럼 똑같고. 아마 플라이어, 에어지주 플라이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핀지주의 하늘 버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에어지주를 마스터하게 되면서 또다시 닌자들이 잠재력을 일깨우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콜입니다. 콜. 블랙 닌자 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닌자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랑 검정색이랑 되어 있고요. 여기 무슨 그 지면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 프린팅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다르네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수컨대 눈썹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등 쪽에 보시면은 바닥이 갈라져 있는 듯한 모양의 프린팅, 그리고 어스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죠. 예. 모양이 있는 게 NRG 버전, 복면 모양이 없는 것이 일반 복면, 일반 에어지츠 플라이어의 복면이 되겠고요. 스핀지주 잠재력 버전인 NRG 버전 피규어들, 그리고 에어지쥬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에어지쥬 플라이어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닌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닌자들이 에어지쥬를 마스터를 하게 되면서 잠재력을 다시 한번 더 일깨우는 그런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욱 재미있는 리뷰로, 레고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